로봇 기호잡기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부동산 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원리, 그거를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라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부동산들에 있고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부동산 네. 유형들이 네. 상당히 광범위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거주용 부동산, 네. 상업용 부동산, 네. 산업용 부동산, 네. 토지 이렇게 네. 네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네. 거기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거주용 부동산이고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자산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유형별로 따졌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게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뭐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네. 뭐 이런 쇼핑몰, 네. 쇼핑센터, 소매점, 호텔, 사무실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상업용 부동산이고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과 같이 사업 이득을 남기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긴 하나 네. 특수 목적이 가미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산업용으로 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류 창고, 일반 창고, 네. 트럭 터미널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용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토지는 너무 광범위하고 광활해요. 미국은 워낙에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희소성, 그렇죠? 희소성에 따져서는 한국하고는 희소성 어떻게 돼요? 떨어지신 네. 거 아니에요? 너무나 네. 크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땅의 개념하고 네. 미국에서 생각하는 땅의 개념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땅에 투자를 잘 안 하죠.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그걸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토지도 너무 광범위하죠. 네네. 그것이 그 뭐 강물이라든지 네. 이러한 그 뭐 이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태양열, 네네. 태양열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기도 하고 네네. 빌보드, 빌보드 크게 뭐 네. 올리잖아요. 네. 그거를 위한 땅을 사기도 해요. 그런 목적의 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가수원을 위한 땅, 네. 농사를 짓기 위한 땅, 그 다음에 이런 개발을 위한 땅, 그리고 개발을 하는 것도 이것이 뭐 거주용 부동산이 들어갈 땅이냐, 네. 아니면은 상업용에 들어가는 땅이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서브 디바이드, 서브 디비전,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랏,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땅, 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개념은 좀 틀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 토지 네. 전문 부동산인가 당연히 상당히 필요한 이제 그러한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뜨는 부동산은 당연히 거주용 부동산 그리고 2021년도에 각광을 받았던 셀프 스토리지 물류 네. 이 저장 창고 네. 그리고 물류창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거주용 부동산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거주용 부동산이 네. 거기에서도 세분화되는데요. 네. 일단은 단독주택, 그리고 콘도, 그리고 코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두플렉스 두 개가 붙어 있는 주택, 네네. 트리플렉스 세 개가 붙어 있는 주택, 포플렉스 네 개가 붙어 있는 주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타운하우스 연립 주택이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은 우리가 네 개가 붙어 있는 거를 포플렉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덧붙이면 다섯 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는 또 거주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 돼요. 네 개까지가 주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네 개가 붙어 있는 것까지를 거주용 주택이니까 모기지로 네네. 융자를 받는 거고 다섯 개가 붙은 것은 네. 그냥 상업용 융자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얘기 미국에서는 아파트다 그러면 전부 다가 임대를 얘기하는 거고 네네. 한국과 같이 아파트의 개념은 콘도예요. 한 유닛당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그런데 코어업은 또 틀려요. 코어업은 한국에서는 없는 그러한 유형인데요. 코어업은 눈으로 볼 때는 아파트처럼 생겼고 눈으로 볼 때는 콘도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
이 건물은 콘도도 아파트도 아니라 코압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럼 코압은 비영리 법인의 네. 지분을 네. 그냥 사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아니지만 네네. 지분을 내가 얼마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파트는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세입자라고 표현을 하고 콘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콘도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코업은 그 중간에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세입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한 소유주도 아니다. 그 컨셉에 그냥 지분을 가진 자 그냥 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통 대도시에 많이 위치되어 있어요. 그럼 가장 많은 형태가 단독주택인가 어떤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이 단독주택이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게 뭐 단독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네.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콘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작가님의 말씀 듣고 아 나도 미국에서 부동산 한번 사봐야겠다 이러면은 그 취득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취득 절차요. 네. 취득 절차는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하고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 송금 네. 네. 그 과정이 다른 거고요. 처음에는 지역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전통한 부동산 전문인을 네. 선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은 본인 자금으로 다 부동산을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은행 잔고 증명서가 있으면 되죠. 그리고 매물을 선정하시고 네. 그 오퍼를 넣겠죠. 네. 오퍼를 넣으면은 매도자가 그 오퍼를 수락하고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된다 그래요.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매수자는 계약금을 송금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거기 미국에는 그 보통 제3자가 클로징 집행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클로징 변호사라든지 네, 네. 어떤 주는 에스크로 회사, 어떤 주는 소유권 보험 회사 이 다 틀려요. 그러면은 에스크로 시스템이에요. 네, 네, 네. 그럼 그쪽에 송금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홈 인스펙션이라 그래서 주택 검사를 합니다. 매수자가 주택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매수자가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부동산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네. 전문가. 네. 예, 주택 검사인. 네. 그죠? 홈 인스펙터를 네. 또 선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객관적으로 네. 코드에 따라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네. 적어주죠. 그게 이제 리포트라 그래요. 네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네. 쌍방간에 합의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각종 조건부에 관한 계약 네. 부분을 또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를 하면 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네. 이제 그 감정가 네. 만약에 외국인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융자를 주는 은행에서 감정을 하잖아요. 집 감정, 그 네. 감정가가 어떻게 되느냐. 네. 감정가가 낮는 경우는 또 매도자고 한 번 더 합의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기타 등등 그 조건부로 달았던 부분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합의를 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융자 네. 매수자의 융자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그 클로징 과정에서 마무리를 해요. 그럼 클로징하기 바로 직전에 매수자가 나머지 잔금을 네. 또 송금하는 송금 절차가 있어요. 그 송금 절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요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서 네. 아주 쉽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래를 할 때 중개사 하나를 끼고 모든 거래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중개인도 있고 이제 뭐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 것도 네. 이용해야 되고 인스펙터, 홈 인스펙터 네. 같은 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토탈 그런 이제 수수료들이 여러 명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의 몇 프로 정도가 이른바 이제 중개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네. 수수료라고 할까요? 네.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네. 부동산 전문인 부동산 네. 전문인의 수수료는 없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틀린 게 뭐냐면은 네. 한국은 그 매도자 측, 네. 매수자 측에서 각각 그쵸, 대표하는 각각 수수료를 내신하는데 네. 미국은 매도자 측에서는 커미션을
내지만 수수료가 네. 있지만 매수자 쪽에서는 없어요. 제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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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완전 틀려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특히 국제 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네. 지역성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나가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선임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투명한 제도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부동산 전문인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 가정에서는 주택 검사인이 네. 들어와라. 네. 그럼 이제 그분이 들어오는 거고 네. 그리고 융자, 네. 융자은행, 아 네. 이제는 융자은행이 들어와야 되기 차례네. 네. 또 어느 정도에는 감정사, 주택 감정사는 어차피 융자은행에서 네. 보내는 거지만은.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각종 또 무슨 검사를 할 경우 그럼 그 검사인들 또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잔금 치르고 클로징 마무리하는 단계는 당연히 클로징 변호사나 에스크로 회사 이런 데가 이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죠. 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를 네. 어차피 그 지휘자가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총 지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동산인이 한 명이 네.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의 전문가가 그들만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에 가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작가님이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 같은 네. 부동산 전문인들께서는 네. 다 똑같은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동산 전문인하고 네. 미국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인은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인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부동산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참여자가 네.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네. 그 외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상당히 갖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네.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제 민감한 부분이 세금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네. 보유한 데 재산세하고 네. 뭐 고가면 종부세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팔아서 이득이 나면 양도소세를 네. 내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미국은 일단 취득세가 없어요. 없어요? 네. 오, 네. 네. 없고 종합부동산세도 네. 없어요. 오. 그러니까 보유세라고는 재산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재산세도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미국은 50개 주마다 네. 주법이 틀리고 규율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듯이 재산세율 역시도 주마다 틀리고요. 네. 그리고 각 주에서도 틀려요. 이거는 왜냐면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러면은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집이 위치한 카운티 사무소. 네. 예, 그러면 그 카운티의 세율을 적용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에도 네. 미국 50개 주의 평균 재산 세율 그 표를 도표를 거기다가 넣었는데요. 네.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평균 재산 세율이 0.7% 정도. 오, 네. 그리고 뉴저지가 좀 비싸요. 네네. 뉴저지가 2.13%.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네, 엄청 차이 나죠. 근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똑같은 조지아주인데도 네. 카운티에 따라서 귀네 카운티는 1.19%. 그리고 풀톤 카운티는 1% 네. 그리고 포사이즈 카운티는 0.77% 같은 주인데도 각 카운티마다 틀려요. 네네네. 이게 그래서 지방세라는 거예요. 보유세는 이것밖에는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 없고 네. 예, 그리고 보유세로는 종합부동산세 없고 네. 재산세만 있다 그랬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파생하는 거 양도소득세. 예, 양도소득세. 네. 양도소득세는 네. 우리가 장기 양도소득이냐 단기 네. 양도소득에 따라 틀리고요. 네. 거주용이냐 네. 임대용이냐에 따라 틀려요. 네. 자, 일단은 거주용일 경우에는 5년 최근 5년 동안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네. 1인 기준 1인 소유자 기준으로는 25만 달러까지 세금 면제를 받고요. 네네. 부부 통합으로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면제를 받고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어요. 투자용이죠. 네. 네.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 1년 안에 네. 내가 매각을 한다. 네.
그러면은 본인 소득 기준으로 개인 그 소득 세율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대 37%까지 적용을 받고요. 근데 장기 양도세율로 돌려버리면 또 양도세율이 낮아져 버려요. 그건 1년 이상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본인 소득 기준으로 0%, 15%, 최대가 20%예요. 많이 차이 나죠. 최대 37에서 최대 20%. 네네. 그러면 그 소득의 기준이 뭐냐. 그것도 제가 미국 부동산이다라는 책에 넣어놨는데 네. 1인 독신이에요. 네. 그리고 연 소득이 4만 달러예요. 그러면 1년 이상 장기 양도소득 세율로 적용을 받는데 그러면 또 내는 세금이 없어요. 네. 네, 이게 소득이 다 틀려져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가 있어요. 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평생 동안 연기할 수 있는 제도. 계속 안 내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죽을 때까지 안 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네. 국세청 세금 코드 네. 1031에 의해서 네. 동종 자산 교환이라는 인센티브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평생 동안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안 내는 게 면제는 아니고요. 네네. 연기를 한다는 건데 네. 연기를 하는 횟수도 제한이 없어요. 네. 뭐 이 사람 한 번만 해야 된다, 두 번 그게 아니라 네. 한 번 해도 되고요. 다섯 번 해도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A를 팔고 B라는 동종의 자산으로 네. 그 판 돈이 가는 거죠.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럼 제3자의 1031 회사에 통해 가지고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연계되죠. 그럼 다섯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연기된 세금은 납세자의 사망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네네. 그 상속인은 납세자 연기된 세금에 대한 네. 채무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미국의 부자들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또 임대소득 부분에서 네. 우리가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은 소득세 부분에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소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부자들은. 그것도 안 내요? 그러면은 그 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네. 재산세도 네. 세금 공제가 되고 만약에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 상한에 들어가는 이자 부분 세금 공제가 되고 각종 운용 지출 세금 공제가 네. 되고 거기에 가장 큰 인센티브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에요. 그럼 그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27.5년, 네.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39년 동안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해에 소득이 너무 크다. 네. 감가상각으로 어차피 그 세금 공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상층보다도 네.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거의 안 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네. 두 가지 네. 하나는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부분에서 네. 동종자산교환, 두 번째는 임대소득에 관해서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만약에 5억 주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으면은 이게 뭐 7억이 됐다. 네. 그 2억의 양도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이 2억을 가지고 다른 아파트를 사는데 쓰면은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하나도 안 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네. 거죠. 5억으로 샀는데 팔면 7억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7억이면은 이거를 그냥 팔아버리면 네.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지는 그렇죠. 경우고 네. 이거 자체를 그 동종 자산 교환을 해버리면은 7억이면은 7억이거나 네. 7억보다 더 큰 걸 갔을 때 네. 그러면 7억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면 이거를 팔았을 때 내가 들어간 게 만약 네. 5억인데 7억이 됐으니까는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안 내는 거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산이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다 좋은데 네. 그럼 나 지금 현금이 필요한데 어떡할 네. 건데 네. 이제 이런단 말이죠. 네. 미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는 전략이 아니라 선호되는 전략은 재융자 전략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대출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인데 네. 7억이 됐어요. 네. 그럼 동종 자산 교환을 하든지 네. 아니면 아, 나 동종 자산 교환 싫고 그냥 팔고 세금 내고 나 그냥 현금 좀 가지면 네.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부자들은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을 쓰는 거는 뭐냐면은
5억에서 7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재융 현금인지 재융제를 받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그 자산은 그대로 있고 네. 거기에서 내가 2억을 또 꺼낼 수가 있어요. 현금 인출을 한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러면은 현금 인출을 한 2억 가지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재투자를 네. 할 수 있고 네. 그럼 거기서 또 수동소득이 들어오죠. 그럼 원래 자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다시 융자를 생성했죠. 그리고 현금 네, 인출했잖아요. 네. 현금 인출을 한 부분은 또 세금 면제예요. 우리가 팔면은 현금 나오면은 네. 세금 내지만 그리고 또 새로이 생성된 융자 부분에서는 네. 그 대출 이자 부분은 또 세금 면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산은 증식시키고 세금 나갈 거를 안 내면서 지키는 거죠. 네. 그것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한 부자의 원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네. 수입, 지출,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세금과 부채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하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네, 아빠에서 네.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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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원리가 제가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네.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 네. 미국 부동산 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원리, 그거를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라고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통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채를 활용하고 네. 그러면은 부채를 활용한 걸로 현금 흐름을 극대해라. 계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극대화되면 궁극적으로 인위적으로 네.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고 자산의 상승이 되면은 세금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네. 나갈 거를 지킨다. 그래서 수입은 증가하는데 나가지를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ABCD 매트릭스인 거죠. 예.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쓴 내용들이 확 와닿네요. 이게. 예, 이제 정리가 예. 되죠. 예, 정리 확. 네. 그것만 딱 보면은 뭔 말인가. 그냥 예. 대강은 알겠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걸 부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실전에 사용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네. 그러면은 미국 부동산을 알려면은 핵심 원리 네 가지는 알아야 되죠. 자산 가치 상승. 네네. 그게 A appreciation이라고 네네. 표현하고. 그다음 세금 부분. 세금 인센티브 활용해야죠. 그래야지 네. 자산은 증식하고 세금 내면 없잖아요. 그쵸. 세금 안 내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게 세금 혜택, benefit, C 현금 흐름, cash flow, D 내 부채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를 ABCD 매트릭스를 네. 한 거예요. 그럼 기억하기 쉽잖아요. 똑 떨어지네요, 진짜. 똑 떨어지죠. 네.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실전으로 하느냐. 그건 거예요. 네, 저는 21년 동안 1300지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부자들을 활용하는 걸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수동소득의 끊임없는 창출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도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얘기하기를 네. 부자들은 네. 수동소득을 끊임없이 사용한다.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BRRR 투자도 결론적으로는 buy, 사고, 레노베이트 한다. 그 플립과 똑같잖아요. 네네. 그리고 렌트를 준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렌트를 준다. 그리고 리파이넌스 한다. 아까 현금인지 재융자.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을 통해서 자산을 지킨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리핏. 그러한 투자는 반복된다. 그거예요. 아 그럼 그러면 그 작가님이 그러면 하시는 일이 어쨌든 부동산 이 투자 중개 이쪽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이거 이 영상을 본 한국 분들이 관심을 생겼어요. 그럼 작가님한테 그냥 돈을 입금해 주면 알아서 해 주는 거 어디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그냥 작가님 영상 보고 나도 로버트 키요사키처럼 미국 부동산의 그 제도와 세금 제도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 투자금으로서 그리고 그 네. 작가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또 해주시는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네. 외국인 융자라는 네. 부분을 활용하신다면은요, 네. 본인 자금은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40%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40만 불짜리 네. 뭐 주택을 먼저 시작을 한다. 네. 그러면은 예, 16만 불, 그렇죠? 그 정도 네. 자금이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어떤 그 자본을 가지고 투자는 시작했고 취득은 잘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가 사실 중요해요. 보유 과정. 네. 보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한국하고의 시스템이 좀 다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네. 미국에서도 그래요. 뉴욕에 있는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가 조지아 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산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해요. 거꾸로 가죠. 네.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쵸, 그쵸.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동네에서 취득하고 네. 내가 관리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거기 있는 지역에 네, 있는 그쵸. 부동산 전문가에게 맡기든지 네. 그러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 아까도 얘기했죠. 유형이 워낙에 많잖아요. 아. 그리고 등급에 따라 틀려요. 네네. 그러면은 부동산 전문인이라도 그분들의 전문이 틀려요. 네. 이분은 상업용. 네네. 근데 상업용 중에서도 호텔. 네네. 이분은 산업용. 산업 중에서도 뭐 창고. 이분은 토지. 이분은 거주용인데 거주용에서도 이분은 임대용 부동산 전문. 네네. 뭐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자산관리 회사도 틀려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부동산 전문인을 만났는데 네. 그 전문인이 집도 이렇게 취득하게 해주고 관리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메인테너스도 하고 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산관리만 해주는 그 전문인을 고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는 그러한 회사 그냥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 네네. 예,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적으로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 회사나 자산관리 팀이 있는 회사 네. 선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매각하는 부분, 네. 예, 매각하는 부분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죠. 네네.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나는 팔고 세금 내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속해서 갈 것인가 이러한 출구 전략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작가님 다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아, 저희가 네. 그 미국 부동산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 안에 네. 자산 관리 팀이 있고 사후 관리 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국제 투자 팀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안에 그 전문 법률 상담팀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리적이면은 오랜 기간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죠. 그건 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네. 작가님 영상 보고 책 보고 나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냥 현금 얼마 있어야 돼요? 한국 돈으로 그냥. 한국 돈으로. 네. 그래도 괜찮은 가장 적게. 투자라면, 네. 지역마다 틀리죠 물론. 네. 어떤 데는 고비용 지역은 네. 굉장히 비싸고. 네. 최소 비용으로. 최소 비용요. 네. 1억 6천에서 네. 2억 정도면은 2억 정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2억 정도면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시야를 넓히고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입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 보시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경제적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